보이시나요? 지금 유리조각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얼굴에 붙일 자신이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꿈 맛신발입니다. 오늘은 액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는 액정이 아주 쉽게 깨진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핸드폰을 사용하시다 보면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액정에 금이 간다던가 파손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희 쪽에 입고되는 스마트폰들 중에 액정 파손 상태로 입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액정이 깨지면 바로 액정 교체를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액정 교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파손이 심각하지 않으면 대충 사용을 하다가 나중에 좀 더 심각한 파손이 생겼거나 사용상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그때 액정을 교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제 스스로도 이런 위안을 합니다. 뭐냐면 그래도 이 스마트폰의 액정은 얼굴에 닿는 건데 설마 유리가 깨졌다고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 피부나 우리 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제가 오늘 결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액정이 깨지면 절대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액정 파손 상태가 심각하지 않으시다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보호필름이라도 붙이셔야 한다는 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지금 보면 액정이 우측 아래로에서 좀 파손이 심각하게 된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스마트폰은 갤럭시 노트 8입니다. 파손 상태를 보시면 좌측 상단에 약간의 크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은 액정 보호 필름을 붙여서 사용을 한 경우라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경우 보여드릴게요. 이 스마트폰은 아이폰 8 플러스입니다. 액정이 큰데요. 여기도 보호필름 붙이기는 했지만 안에 액정이 완전히 파손이 된 상태입니다. 이 스마트폰들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지금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진짜 사용이 가능한지 신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이거는 옛날 스마트폰인데 이건 참고용으로 가져왔어요. 네, 이것도 실제로 사용하시던 분 걸 가지고 온 겁니다.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이었는데 노트2거든요? 노트2인데 지금 보시면 액정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났는데도 이걸 그냥 그대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이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3M 테이프를 사용을 해서 실제로 이 표면에 테이프를 붙여서 뜯은 다음에 현미경을 통해서 어떤 유리가루가 나오고 있는지 이게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스마트폰을 왜 사용하시면 안 되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아이폰 12 프로고요. 아이폰 12 프로의 깨진 부분에 저희가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슥슥슥슥 밀어주겠습니다. 잠시 후 확인을 해야 되니까 여기다 숫자를 하나 적을게요. 1번이라고 적고요. 잠시 후 테이프를 제거한 다음에 이 표면에 붙어있는 유리가루를 현미경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1번이고요. 이 스마트폰은 2번입니다. 이거는 노트 8이라고 말씀드렸죠. 현재 보호필름을 붙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이 측면 부분이에요. 보호필름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보호하지는 못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보시면 대략 느낌은 오실 거예요. 이 부분에 유리가 없어요. 없다는 건 어디로 갔을까요? 이게 처음에 깨졌을 때도 과연 이 정도만 깨졌을까? 이걸 보신다면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자,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이 표면에 있는 부분을 채취해서 이따 잠시 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2번이라고 숫자를 적을게요. 네, 다음은 3번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아이폰 8 플러스고요. 지금 현재 보호필름을 붙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 보호필름은 유리로 되어 있는 강화유리 형태고요. 강화유리도 깨지고 밑에 것도 깨졌어요. 사실 이거는 뭐 따로 채취할 이유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이 깨졌는데 그래도 확인해야 되니까 한번 해볼게요. 어떤 유리가 과연 나오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보시고 이건 3번.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현미경으로 어떤 형태의 유리가루가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미경 쪽으로 왔습니다. 방금 전에 테이프를 붙인 스마트폰에서 테이프를 제거하고 현재 묻어있는 유리 조각들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번이고요. 아이폰 12 프로입니다. 현재 보시면 이게 테이프 표면에 약간의 오염물질 같은 게 있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거 보이세요? 자, 뜯어볼게요. 네, 유리 조각입니다. 네, 상당히 날카로운데요. 길이로 따지면 한 3mm 정도 되는 유리 조각이에요. 이거 그냥 테이프만 붙였을 뿐인데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나온 거고요. 여기도 지금 보이세요? 자, 이 부분. 네, 이 부분도 현재 유리 조각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자, 그럼 스마트폰 표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보시면 좀 가깝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유리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특별히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보호 조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런 데 보시면 요 사이사이에 있었던 유리 조각들 이미 모두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유리 조각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전부 여러분들의 주머니로 들어갔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아까처럼 1, 2mm 이상의 유리 조각의 경우 특히나 이런 스마트폰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거나 그러면 아이들의 손에 박히거나 얼굴에 박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치명적인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스마트폰 한번 볼게요. 자, 이 스마트폰은 보호필름을 붙이고 있었던 갤럭시 노트 8이었습니다. 이건 좀 깨진 지 오래돼서 좀 깨끗할 것 같은데 볼게요. 네, 여기 보이시면 작은 유리 파편, 네, 작은 유리 조각 정도만 있습니다. 이거는 깨진 지 좀 오래된 스마트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런 작은 유리 조각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지금 유리 조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깨진 지 오래됐든 최근에 깨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보호필름을 붙이고 있었는데도 현재 이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상태는 어떤지. 네,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색입니다. 보시면 이 측면에 보이세요? 제가 핀셋으로 조금 이렇게 움직여볼까요? 보이시나요? 지금 유리 조각 떨어지는 거 보이세요? 지금 여러분 이거를 얼굴에 붙일 자신이 있으신가요? 전 못 쓸 것 같습니다. 현미경으로 보기 전에는 몰랐는데 실제로 저도 이거 보고 나니까 이거 쓰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핀셋으로 조금만 흔들었는데도 이렇게 유리 조각들이 다 떨어지고 깨져 나옵니다. 근데 저희들은 평소에 이거를 좀 믿고 있어요. 아무래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심리적인 요인이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 계속 사용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스마트폰 볼게요. 아이폰 8 플러스고요. 이게 내부 파손이 좀 심각했는데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네, 유리 조각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여기에 붙어있는 유리 조각들 날카롭습니다. 절대 둥글둥글하지 않아요. 이런 유리 조각들이 보세요. 여기도 좀 붙어있죠? 이런 유리 조각들이 현재 얼굴에 붙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굴 간지럽다고 긁으시면 얼굴에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실제로 실물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보호필름을 붙였던 스마트폰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밖에 있는 강화 유리도 모두 깨졌고 안에 있는 유리도 모두 깨진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하단에 있는 유리도 모두 크랙이 있고요. 이렇게 조금만 긁어도 유리가루가 계속 올라옵니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은 쓰시면 안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정 파손 상태를 봤을 때 아까 노트 8이 가장 파손 정도가 양호했는데 그 스마트폰조차도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유리 조각이 떨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스마트폰 절대 쓰시면 안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현미경으로 보여드린 대로 이 유리 가루는 굉장히 우리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평소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곳이 가방 혹은 주머니라면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마다 유리 가루가 나와서 그게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의 소지품에 묻어서 결국은 먹게 될 수도 있고 피부에 꽂힐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스마트폰 액정이 깨지셨다라고 한다면 가능한 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액정 교체를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액정 교체를 바로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호필름을 붙이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행히도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DIY 스스로 수리할 수 있게끔 이제 정책이 바뀐다라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서비스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액정 교체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내년 초에 있을 그런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진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